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제라. 참그 생각이 좋았단 말이야. 말 잘했다 그 말이죠. 잘했다 안 하나. 너희는 마땅히 알아. 알아라. 너희 등이라서 아난존자 외의 모든 제자들을 지금 싸잡아서 말한 거죠. 너희들은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서 옴으로, 일체 중생이 필요시 없는 때로부터서 지금까지 옴으로, 끝없는 애적부터, 다른 사람들은 번역할 때 끝없는 애적부터 오면서 그런 식으로 번역을 가지요. 무시란 말은 시작이 없단 말이죠. 그런 말들이 많죠. 유교에서는 무국이란 말 쓰지요. 무국이 태극 또는 태극, 태초, 태시 이런 식으로 쓰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무시라고 그냥 해버렸어요. 무시가 더 좋지요. 무시는 태시, 태초, 뭐 태극보다 더 나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무시란 말을 바꿔 말하면 최초라는 뜻이죠. 최초부터. 최초가 무시인데, 그러나 최초가 시간적으로 언제라고 서기 1구, 지금은 94년인데, 1구 이전부터 또는 천지 개벽 이전부터 그때가 무시요. 때가 없어. 무시는 무시하라. 내가 지금 설명합니다. 무시는 무시하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무시는 무시하라. 이무시나 발음은 똑같죠. 시간 없는 가장 그 자리는 그래서 천지개벽 이전이라요. 무시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무시, 보리, 열반. 보리 열반도 무시고, 또 무명도 무시고, 무명 그놈도 참 언제부터 나오는지 무시예요. 무시, 무명. 무시, 보리열반. 무시, 무명. 그러나 이제 성불하면은, 성불할 때 이제 보면은 다르지요. 성불할 때 보면은, 무명은 성불할 때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성불할 때. 무명은 무시는 무시지요. 성불 이전에 부터 있었으니까. 그러나 성불하면은 운명은 끝나요. 종말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리 같은 것은 운명은 반대말이 보리 아니요. 보리. 보리는 이것도 무시거든요. 운명같이. 이건 또 종말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종말이 없어요. 보리와 열반은 끝날 때가 없어요. 무시, 무종입니다. 이게 달라요. 무시는 똑같아도 여기는 무종이요. 성불해도 보리 열반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무명은 끊어서 무명은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성불할 경우는 무명은 무시이지만은 유종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고 보리는 성불하면은 보리가 형성이 되죠. 보리는 무명처럼 무명과 보리가 동시에 있었거든. 동시로 다 같이 무시라요. 무시이면서 종말도 없어요. 영원해서 그건 끝날 적이 없어요. 운명은 성불할 때 끊쳐버리니까
유종이지만은 보리는 끊치지 않아요. 열반도 그렇고. 그게 달라요.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오므로 생사가 상속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늘 나왔다가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나고 그렇게 생사가 자꾸 되풀이하는 거죠. 상속이란 말은 계속하는 것은 계속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뭔가 하면 상주 진심의 성경명체를 알지 못하고 모두가 상주 진심의 성경명체를 몰라 모른 거다 말이죠. 일체 중생이 모르고서 온갖 망상을 쓰면 말미암음이니 상주 진심은 망상이 아니죠. 진여죠. 항상 머물러 있는 상락가정의 열반의 마음짜리죠. 불성짜리. 그것은 그 성경명체랑은 그 자성, 본성은 본성이 바로 성이 바로 진심입니다. 진심은 그 자체는 청정하고 밝은 거거든요. 청정하고 밝은 그 자체를 모두가 모르고 일체 중생들이 온갖 망상을 쓰기 때문이니 쓰을 말미암음이니 쓸데없는 망상은 허망하죠. 망상이라서는 본래 있는 게 아닌데 허망하게 고냐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허망한 생각은 잠시 있다가 또 잠시 사라지고 그게 바로 생사를 되풀이하죠. 생멸하죠. 망상이 생멸 아주 주범이라요. 그러니 이 생각은 참되지 아니할세. 이 망상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란 말이요. 허망하단 말이요. 허망하니까 망상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윤전이 있느니라. 윤전이란 말은 윤회. 윤회하여 회전하는 거. 윤전이 바로 윤회입니다. 아까 생사상속이 바로 윤전이라요. 윤전은 바로 생사상속이요. 자전차 발로 돌려보세요. 잘 굴러가지요. 돌아가는 거. 바퀴가 돌아가듯이 바퀴 돌듯이 막 도는 거예요. 그게 윤전이야. 윤전이 생사 윤회 또는 생사 상소 생사 윤회를 되풀이하잖아요. 에이, 냅두지. 그래서 윤전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안한도 예외는 아니죠. 안한도 그 상주 진심의 성경명체를 모르고 망상을 가지고 지내오다가 아든가를 만나가지고 결국에 또 윤전을 했죠. 여기서 이제 상주진심의 성경명체는 알아야 되겠고 망상은 쓰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생사윤회가 없어져요. 불교를 믿고 불교를 닦고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 생사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그 목적이지 딴 건 없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서 법문이 거지만 다 된 거지요, 뭐. 예? 다 되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그냥, 조사 천문 같이, 천문답 같으면 벌써 능엄경 다 연설해버렸어요. 마친 거요. 그 말이 다 설명이 다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안 하니 모르고 뿍뿍 이제 또 말을 일으키고 묻고 찾고 이제 뭐라고 이제 하니까 또 말이 더 나오지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지금에
무상보리를 연마하여 위없는 보리, 위없는 보리라는 최상의 보리, 보리는 깨달음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도라도 번역하고 지혜라고도 번역하죠. 참으로 성을 발명하고자 할진다. 여기서 성이라고 한 것은 아까 성정명체 본래 본성이죠. 진발명성이라. 그런데 불교 사전에 보면은 진발명성이라고 그냥 글자 넉자가 수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경복보 사전에 보면은 참으로 성을 발명하고자 할진다는 것은 깨닫는 거죠. 발명이 깨닫고자 할진된 그 뜻으로 보면은 발명 투자가 동사인데 진발명성이라고 해가지고 넉자를 수로로 불교 대사전에 나오기도 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걸 수로로 처리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진발명성 넉자를 수로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용년을 제일 나중에 해석해야 되죠. 무상보리 진발명성을 연구하고자 할진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진발명성을 수로로 본다면 내가 지금의 무상보리를 연마하여 도를 닦는 거죠. 참으로 성은 불성자리, 진성자리, 진성을 발명하고자 할진된 응당 고든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을 답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아주 정직한 마음으로 고든 마음으로 내가 묻는 말을 한번 답을 해보라 말이야. 그러니까 도를 깨쳐서 마음자리를 깨치려고 견성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묻는 말을 정직한 말로 답을 하라 그 말이죠. 치방 열애께서 치방 세계 여러 부처님께서 동일도고로 하나의 도가 같기 때문에 일도가 같다고 봐도 되고 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두 가지로 봐도 되죠. 일도를 그냥 수로로 봐도 되고 도만 수로로 보고 동일은 그냥 그것이 저 설명사로 봐도 되고 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일도가 다 같기 때문에 치방 3세 여러 부처님은 도가 하나요. 다르지 않아요. 다 평등해요. 그러기 때문에 생사를 출리하시나니 나고 죽는 생사의 고통을 다 벗어났단 말이에요. 부처님들은 그 치방 열애께서 생사를 벗어난 그것이 모두가 다 직심으로서 한 것이다. 직심을 가지고 도를 닦았기 때문에 생사를 벗어났단 말이죠. 직심이 바로 일도죠. 직심이 바로 부처고 직심이 시부랄 때는 조사 선문에서는 이자 쓰죠. 직심 시불. 여기 지금 능엄경에는 요직심으로 말했죠. 직심. 직심이 바로 직심으로 성불을 한 거예요. 직심 성불이요. 직심을 한자로 보면 뭔지 한 줄 아세요? 근덕자를 이렇게 합치면 근덕자가 돼요. 옥편에 이런 자도 있어요. 이 자가 근덕자예요. 직심이 바로 덕이라. 예? 여자 이름에 덕자 많이 있잖아요. 순덕이, 명덕이, 뭐, 명명덕이. 대학에서는 그걸 명덕이라고 했죠. 말과 마음과 말이 곧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도 직지가 좋지요. 곧게 가르쳤으니까.
말과 마음과 말이 다 그러니까 이중생이 아니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말 다르고 마음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과 말이 다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곧기 때문에 유마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마경에서 어떤 게 도량입니까? 도량을 말할 때 이 도량이 뭐냐 이 말이야. 그걸 유마거사가 설명할 때 직심이 도량이라고 그랬죠. 직심이 시 도량이라. 도 닦는 그 장소가 부처님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 닦은 것이 도량 아니요? 직심이 바로 이 도량이라는 거요. 직심이 시 도량. 도장이라 해도 되고. 유마경에 나오죠? 유마경에는 직심이 시 도량이라. 그러니까 고든 마음은 참 좋은 거예요. 정직해야죠. 마음과 말이 곧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지 종시 치유에 이르시. 종시라선 종말이고 처음 시작이고 최초나 초방편이나 그건 시가 되고 종은 나중에 이제 성불할 때죠. 그런 지위에 이르히 중간에 영원히 모든 유곡상이 없느니라. 여기서 유곡이라고 한 것은 번역이 조금 서툴한 거죠. 사실은 유곡상이라고 보다는 우여곡절, 어? 우여곡절 이자 썼으면 더 좋죠. 원래 유곡이란 말 뜻은 그런 뜻이 아니죠. 진지하다는 뜻인데 여기서 유곡이라고 한 것은 좀 말이 우여곡절 우곡상이라고 해야 맞을 것을 유곡상으로 했죠. 그러니까 번역할 때 그 윤문이나 그 글을 만들 때 세심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유곡상이라고 했겠죠. 우곡상, 우여곡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불할 때 처음부터서 발심할 때서 붙어서 나중에 성불을 할 때까지 그 중간에 영원히 잘못된 우여곡절, 험난한 그 조치 보단 그런 것이 영원히 없었느니라. 직심으로 도를 닦기 때문에 거기에 중간에 좋지 못한 삐뚤어지고 또는 험난하고 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직통으로 갔다 그 말이요. 아무 어려운 것 없이 여기서 유곡사에라서는 어려운 난관이죠. 꾸불텅 꾸불텅 잘못 가는 거. 우여곡절. 우여곡절이 없었다 그 말이요. 아나나, 내가 지금 너에게 묻노니 네가 발심할 적을 당하여 출가해서 중퇴는 그 발심이 열애의 30 이상을 인연했다고 하니 아까 열애의 30 이상은 거룩하고 빛나고 광명이 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좋아해서 이렇게 출가했습니다. 그 말 처음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30 이상을 보고서 이제 출가를 했다고 하니 발심을 했다고 하니 이제 부처님이 이제 따지고 묻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보는 바이며 뭐가 좋아했느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30 이상은 무엇으로 보았으며 또 30 이상을 보고 좋아하는 마음은 어느 것이 누가 그 좋아하는 마음을 냈느냐 어떤 그 주체가 뭐냐 말이죠. 좋아하는 애락이